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은 코스타리카에게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길기 소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청소를 잘한다고 이제는 조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 혐한 폭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려움과 창피와 사건이 생기면 항상 혐한 발언과 SNS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파브르의 개처럼 자동으로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코스타리카 패배와 우길기 소동부터 청소 조롱까지 일본이 혐한 난동으로 시끄럽습니다. 일본은 지난 23일 독일과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후반 두 골을 터뜨리며 2-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도했고 독일도 대단한 실력의 일본이다 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16강 진출은 확정되었다, 8강까지 바라본다 라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결국 8강으로 올라가려면 조 1위를 하면 안 된다, 코스타리카와 무승부를 해야 한다 라는 설레발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일본 감독은 선수 절반을 완전 교체하면서 주전 선수들을 아끼면서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겠다로 나섰습니다. 정교한 패스로 공을 돌리면서 최소 무승부나 승리를 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뒤죽박죽 허우적거리다가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83%로 돌변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스페인을 꺾는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실 이제는 탈락 확정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그 황당한 경기를 응원하면서 우길기를 개항해서 한국을 도발하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경고에 열받은 일본인들이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인의 기계를 보여주겠다 라며 나선 것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갑자기 우길기를 경기장에 걸거나 벽에 붙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현장 보안 관계자들이 일본 팬들에게 철거를 명령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망신살을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전해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몰래 가방에서 꺼내서 펼쳐 보이다가 제지를 당하고 스타디움 벽에 몰래 붙였다가 급히 떼기도 했습니다. 몰래 하다가 들켜서 적발당하고 경고 먹고 부랴부랴 제거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 창피만 당하고 우길기는 철거해야 하는 전범기이다 라는 것만 확인시켜줘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우길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뻘짓이 된 것입니다. SNS에서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하다가 보안요원에게 경고를 받고 떼내는 모습이 확산되었습니다. 몰래 우길기를 꺼내다가 보안요원에게 들켜서 지적당하는 모습이거나 우길기를 들고 가서 자리에서 펼쳐서 응원을 하다가 주변 눈치를 보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철거 소동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피파와 카타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피파가 우길기를 일본군이 침략 전쟁에 활용해 제국주의 전범기로 인식한다 라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피파가 우길기를 정치적 의미가 담긴 플래카드나 문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한국에 속아 넘어갔다고 비난합니다. 피파는 비공식적으로 우길기가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깃발이며 심각한 정치적인 논쟁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이유이고 공식적으로는 우길기는 안 된다고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파의 경기장 안전 및 보안 규정, 징계 규정 및 윤리 규정에 보면 모든 군사 디자인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길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우길기는 군사 디자인이 아니다, 일본 어민들이 사용하는 풍어 기원 깃발이다 라며 반박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타르 경찰과 보안요원이 우길기 개항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지하는가, 직원의 단독 판단이라면 처벌해야 한다 등 당장 카타르 정부에게 항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청소로 칭찬받고 우길기로 창피당한 일본이라고 긴급 보도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보도에 청소로 칭찬받고라는 표현도 잘못되었다고 흥분합니다. 일본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청결의식이다, 한국과는 민도가 다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길기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는 한국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외교 전쟁에서 일본은 완전 패배를 했다. 이제 우길기는 완전히 전범기가 되어버렸다. 전 세계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역사 전쟁에서 한국이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일 국가 한국과 빨리 단교를 해야 한다. 이제는 일본인들의 청소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금지가 된 파시스트 상징인 우길기를 여전히 들고 다니는 일본인들이다.
그런 짓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 뭐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코스타리카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에도 스타디움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일본 축구 팬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골닷컴도 경기가 끝난 후 변함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일본 축구 팬들이라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청소 보도는 다른 국가들이 묵묵하게 청소하는 모습과 함께 일본이 너무 오버를 한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튀니지나 모로코 등 많은 국가들도 이미 지급받은 쓰레기 봉투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나친 자랑을 하는 대대적인 청소쇼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스타디움 청소 요원의 할 일이고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갖다 버리는 짓부터 당장 그만둬라 라는 공개적인 비난까지 했습니다. 특히 일부 미국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느냐 라며 월드컵에서 보여주기 쇼를 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풋볼 런던의 에디터로 활동 중인 앤디 한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일본 축구 팬들이 봉투에서 쓰레기를 꺼내 의자 밑으로 집어넣고 웃고 있다 라며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상은 거꾸로 재생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앤디 하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쓰레기 청소로 유명한 일본인들을 풍자한 것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스페인전이 딱 한 번 남은 청소 쇼타임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에서는 혐한 글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우길기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서경덕 교수의 공개적인 경고에 맞대응하다가 창피당했다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서경덕 교수가 일본 네티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경고는 바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온갖 혐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내일 열리는 독일 일본전에서 우길기를 흔드는 경솔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일본인들은 경고에 주눅들지 않고 더 강력한 반발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절대 그냥 있지 않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어서 독일 일본전에 뭔가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서 교수는 카타르 월드컵의 독일과 일본의 1차전을 앞두고 일본 네티즌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 측 응원단이 우길기로 응원을 펼친다면 즉각 피파 측에 고발을 하고 외신 기자단을 통해 전 세계에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 바로 보도되면서 서 교수의 이런 경고와 파이팅에 완전히 돌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이번 우길기 사태입니다. 결과는 우길기는 전범기이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